자, 그 다음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총론 전체. 총론에서 몇 문제 평균 나오나요? 두 문제. 자, 맨 앞으로 가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총론 18쪽. 자, 여기 볼까요? 뭐 배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근데 제가요, 아까 우리 아버지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사람이요, 주식 투자해서 망하면 정신 분열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너 돈 있니? 응? 아, 와이프가 관리하는데요. 좀 빌려달라 그래. 이상하다. 우리 집 사람 앞에 딱 전화 걸자.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해. 딱 전화 끊어버렸어. 그냥 나중에 외삼촌이 얘기나 네 아빠 주식 투자해서 지금 정신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인에게 핏줄에게도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조심해야 돼. 그때를 그럴 때는요. 빌려주면 그것도 망했잖아요. 그죠? 그때 대우 주식을 투자했어요. 대우 망했잖아. 같이 망하잖아. 하필 수많은 주식 중에 대우 잘 나갔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망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요. 갑질의 원조예요. 시골에서. 동네 유지기 때문에. 절당 망하니까. 작은아버지가 올라온 거야. 전세거리라도 하나 얻어달라고. 그래갖고 경비를 7년에서 작은아버지를 조금 갚아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를. 경비를 7년 했다니까요. 어디서? 저기 저 경기도 중동이라는 데 있어요. 어느 날 한번 가보니까 경비 옷이 있어. 근데 자기는 경비 반장이래. 남들보다 20만 원인가 10만 원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어느 정도 갚아주려고. 마지막 그래도 뭐는 지켰다고 저는 봐요. 옛날 얘기했어요. 할 얘기 없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를 배우네요. 재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를 배우죠. 종부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를 배우네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원래 다섯 개잖아요.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 두 글자로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독립세. 따로따로 내는 세금. 독자적으로. 그럼 양도소득세. 따라다니는 게 뭐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순수한 개인이 팔면은 양도세로 가죠? 매매업자 등이 팔았을 때는,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요. 그럼 부동산 세법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매년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무슨 보유 관련, 매년 내고. 이에는 무슨 관련이다? 양도 관련.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조세죠? 팔아먹을 때. 단 종합소득세는 뭐랑도 관련이 있다? 보유. 임대하잖아. 임대에서 전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 관련이 있죠. 임대에서 돈 벌면은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로 낸다고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와 관련 있는 거고. 기초.
아, 임대하잖아요. 종합소득세 매년 1년에 한 번 내야죠. 이자가 매매업자야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팔아먹을 때 이걸 배우게 돼. 그럼 일단은 출제 비중. 취득세는 몇 문제?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하나, 양도세 셋,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 다섯 개, 종합소득세 하나, 그리고 총론에서 두 문제. 그래서 16문제를 형성하되 기본 과정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우리 이거 한 장짜리를 통해서 다 정리했어요. 총론은 한 장짜리 프린트. 그거를 수십 번 보셔야 되고 안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따라와야 된다고요. 따라와야 된다. 자, 그럼 어디부터 이제 진행하느냐. 출제되는 것만 해요. 나머지는 강론 파트에서 다 합니다. 자, 24쪽 보라고요. 24쪽 봐주세요. 박스 7번 부동산 활동에 따라 이 사고 파는 것도 경제 활동에 들어가요. 뭐와 뭘로 나눈다. 취득 보유 양도 24쪽 24쪽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초 양도소득세 첫 번째 나왔네. 오로지 뭐랑 관련이 있다. 양도 양도예요.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양도. 보유양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유양도. 임대하면 보유. 업자가 팔면 양도. 따라오고 있나요? 24쪽.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죠. 오로지 뭐다. 보유만. 동그라미가 보유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 그 다음 좀 큰 것만 알아요. 뭐가 있다. 취득세. 밑으로 내려와서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 취득 관련의 동그라미. 등록면허세도 오로지 취득 관련.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죠? 오로지 보유 관련. 아, 이게 기본이 되잖아. 몇 개? 여섯 개.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과 정리됐어요? 여기 보세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두 개. 팔아먹을 때 두 개. 단 종합소득세는 임대해서 돈 벌면 내는 거예요. 보유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몇 번 내는 세금의 원칙이 한 번 내는 거죠? 이것도 원칙이 뭐다? 한 번 내. 그러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원칙이 몇 번?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평상시에 여러 번 보면은 금방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설마 또 2주 만에 보지 않겠죠? 2주 만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3월 달부터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기본 틀을 잡아야 돼. 어디로 가느냐? 징수 방법을 가야 돼요. 징수 방법. 자, 34쪽. 나머지는 다 강론 파트에서 설명을 다 하세요. 34쪽. 자, 징수 방법. 조세의 징수라고 나왔죠. 8번 34쪽. 자, 칠판 한번 봐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에 의해서 보통 징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출제는 두 가지만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번은 신고 납부. 오른쪽으로 가서 2번은 뭐다. 보통 징수. 나머지는 알 필요 없이요. 자, 칠판 보자고요. 신고 납부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신고 납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앞에 용어는 지방세 용어, 뒤에 괄호는 국세 용어. 똑같은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국세에서는 정부부과, 정부부과 과세. 정부부라고 나왔잖아. 정부부과. 여기 보세요. 부과가 뭐예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결정해서 정부가 부담시키잖아 우리들에게. 부과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정부부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딱 이거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무슨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잘 들어요. 여섯 개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가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이죠?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거는 보통 징수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마다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돼.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된다. 이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확정돼서 고지서 보내주잖아요. 이외에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서에 기재를 하죠. 얼마라고? 그럼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발송주의라 그래요. 용어로. 고지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확정합니다.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일단 확정을 지어. 딱 봐서 엉터리다 그러면 제조사가 들어가겠죠? 돈을 빨리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잘 들어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그림 보라고요. 34쪽. 그림. 그림 보면서 이해하라고요. 자, 1번 신고하죠? 과세관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돼요. 2번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 납부서 발급. 납부서 발급해 준다고요. 세금 내라고. 그럼 우리는 2번 납부서를 갖고 은행으로 가죠. 3번 납부해. 그럼 4번 우리들에게 은행은 뭐를 줘? 영수증. 그 다음 5번은 금융기관은 받았다고 통보해 주고. 이게 신고 납부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보라고요. 오른쪽 봤어요? 자, 보통 징수. 자, 처음부터 누가 결정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해서 1번 우리들에게 고지서 보내주죠?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갖고 은행 갑니다. 은행 가서 2번 납부해. 그럼 은행은 우리들에게 영수증 주죠? 이게 보통 징수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잖아. 원칙은 정부 결정이에요. 원칙은 정부 결정. 원칙은 신고 납부라고요. 단 종부세는 의심이 많으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죠?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겠죠. 자,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7번 한번 풀어봐요. 7번. 7번.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네. 7번 한번 풀어봐요. 몇 번이에요, 답이?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자, 칠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본세, 모든 세금. 모든 세금은 뭐와 뭘로 나눈다? 지방세와 국세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여섯 개, 세 가지는 지방세. 세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국세. 그래서 항상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돼요. 딱 느낌이 뭐예요?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가관리. 이거 종부세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자들에게. 양도세 투기목적 많이 들어오죠? 수많은 종합소득세 세 가지는 많이 들어와. 그러나 이 위에 세 가지는 밑에 세 가지에 비해서 덜 들어와. 덜 들어오니까 지방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방세, 국세.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국세. 이 녀석에 비해서 위에는 느낌이 덜 들어오죠? 지방세.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고요? 몇 번? 뭐 여기 몇 번? 네? 자, 잘 봐요. 자, 7번 원칙 결정. 결정을 물어보잖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 이거 결정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 두 개밖에. 이거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박스. 기억 옆에 적어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신고하면 결정되잖아요. 니은 종부세 결정. 재산세도 결정. 양도세 한 번 내는 거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아니 한 번 내는 거는 신고하면 확정된다고요. 매년 내는 거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거요. 그럼 결정이니까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네. 근데 뭐를 물어봐요 거기서? 국세. 그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국세를 물어보니까. 왜 4번이에요? 니은 디귿은, 디귿은 지방세예요. 아니 제발 이거 지방세, 국세, 종부세가 답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쉽지만은 착각하면 안 돼. 실수할 수 있다고요. 국세.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지방세를 물어보면 3번으로 바뀐다고요. 3번으로 바뀌어요. 근데 국세가 없어. 모두 물어보면 그때는 몇 번으로 바뀌어? 4번으로. 모두 물어보면 4번이라고요. 답이.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니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이 뭘 물어보면 저 목소리라도 좀 내요. 중개업 할 때 뭐 물어봤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좋은 거야. 물어보면 낼름낼름 틀려도 답을 해. 그럼 중개업소 가도 그 성격이 나와요. 낼름낼름 다정하게 답을 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습관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계속 지금 그것만 볼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들어요.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 다음 밑에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를 하라 그랬는데 안 해.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한다고요, 신고 납부를.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세금 결정을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해주겠죠? 그럼 정부가 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가산세. 세금에 가산한다. 즉 본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취득세가 늘어난다고요. 본세가. 이해됐어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 세금에 가산한다. 자, 그 다음 있죠. 자,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로 통보하잖아.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은행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납부 기한 안에 뭐 하면 끝나?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안 했어.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금. 여기는 세고 여기는 금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가산금은 뭐가 늘어나는 거로 보였어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산금. 근데 여기는 왜 가산금이 붙을까요? 왜 가산금이 붙다? 세금 결정 했잖아. 했죠?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 대신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이자를 붙인다. 가산금. 그럼 연체이자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고지서에.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예요. 3%가. 그럼 고지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죠.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가산금 연체이자가 붙은 거라고요. 그럼 잘 들어요.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이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죠?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법을 배우다 보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와요.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무신고는 몇 프로 붙어요? 세금이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사기부정 죽여라 사형.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붙죠? 어떻게? 만원당 3원. 일명 만세. 가장 잘하는 거. 자, 34쪽 1번. 34쪽 양괄호 1번 보라고요.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줄,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뭐를 붙인다? 가산세. 가산금 하면 틀려. 가산세. 자, 그 다음 오른쪽. 읽었어요? 지금 제가 왼쪽에. 자, 35쪽 꼭대기.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여 고지서를 보내줘. 고지서? 그럼 납기 내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가산세 하면 큰일 나는 거요. 가산금.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37쪽. 37쪽으로 가자고요. 그럼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이게 가산세예요. 항상 가산세 문제를 풀 때는
뭐와 뭘로 구분해야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박스, 무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20. 무하면 내 다리를 딱 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죠? 또 무 두 개라고 적네. 에라 작은. 아 괜찮아요. 그냥 저는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기만 아니면 돼. 부정.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여 살려. 죽여 사형. 40%가 늘어나요. 그다음 과소. 일반 과소는 10%. 그리고 사기 부정. 과로는 보지 마세요.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다? 40. 뭐 더하기 곱하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다음 납부불. 납부불 성실 납부. 납부 하루하루 따지죠. 그래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 만원당 3원. 만분의 3. 일명 만세. 제발 이거라도 좀 알고 다녀요. 한 장짜리 한번 펴봐요. 지금 한 장짜리가 앞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프린트가. 아니 문제 말고 총론 프린트 앞뒤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근데 이거 앞면만 있어. 환장하겠어 지금. 헐레벌레 학원은 안 빠져. 차후한 그 앞면은 11월 12월 달에 한 거고 뭐 1월 달에는 앞뒤로 졌잖아요. 제가 여기 봐 이거 이게 필요한 거야. 앞뒤로 있는 거 알아들었어요? 내가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이거 앞뒤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자 잠시 좀 쉬었다 해요. 제발 웃기지 말아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잠시 쉬었다 잠깐.